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리오프닝 업종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까지 꽤 오르지 못했던 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고요. 엔터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터 3사의 실적 추정치는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엔터 업종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디어 업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뭔가 악재로 삼을 만한 게 없습니다. 특별 악재로 삼을 만한 게 없고 최근에 업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는데 중국 OTT에서 지난주에 이제 6년 만에 한국 영화 재개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에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소위 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하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8천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맞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카카오 엔터가 뭐 엄청나게 엔터사 중에 뭐 대형 엔터사라고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뭐 컨텐츠 쪽에 들어왔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 아티스트 쪽, 연예 기획사 쪽에서도 좀 투자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그 재벌집 막내아들 보셨어요? 그럼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공감이 되는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웹툰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적으로도 이 뭐 8개국 정도에서 막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 인기를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과 웹소설이 되는 콘텐츠구나 하는 소위 말하는 발빠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웹툰과 웹소설 관련된 회사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맞아요. 굉장히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부분인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랑 글로벌 헤지펀드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비상장 회사들한테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 웹툰 제작사죠. 캐나지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상장 회사인데도 1,500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좀 유명한 데인데 여긴 라디라는 회사거든요. 네, 리디. 비상장 웹툰 제작사입니다. 여기에도 1,000만 달러 이상을 좀 리디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게임 회사 중에 엔터 큰 손이에요, 컴투스가. 그래서 컴투스가 우수 IP를 발굴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아티스트 확보하고 음원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제작 시스템을 보유한 소위 말하는 A2G 엔터테인먼트란 회사를 또 간접 투자해가지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넷플릭스 관련돼가지고 넷플릭스가 이제 북미는 한 10만 정도, 그다음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다 합쳐서 56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순증을 했는데 가입자 3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143만 명 두 배 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구가 그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1분기에 108명, 2분기에 108명, 3분기에 143만 명. 그러니까 3분기 연속으로 지금 100만 명 넘게 제작을 하고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9월 달 누적 기준으로 3,623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그 증가세가 뭐 견조하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 편수로도 2023년은 올해보다 한 5편 정도 증편된 한 50편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편 중에 30% 이상 13편에서 15편 정도를 K-컨텐츠로 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4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1,200만 명이 증가한 1억 6,400만 명을 예상했는데 여기서도 특징적인 게 북미보다는 아시아하고 유럽에서 가입자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반 판매량 관련돼서 전년 대비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40% 넘게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300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추 역할을 했던 게 역시 걸그룹이고요. 걸그룹이 지금 100만 장 시대를 개화하고 있습니다. 보이그룹은 뭐 이미 200만 장을 돌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앨범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300만 장 이상을 판 그룹이 있거든요. BTS 말고 어딘지 아세요? 어디일까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차세대 방탄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300만 장 넘게 돌파하는 아티스트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
걸그룹이 폭풍 성장했다면 2023년은 다시 보이그룹으로 넘어가는 세대의 전환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의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제작 규모도 커지고 소위 말하는 방영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가 보유한 이 IP, 지식재산권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의 이 IP가 드라마 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뮤지컬, 그다음에 굿즈 상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게임, 뭐 엄청나게 많은 그걸 OSM이라고 하거든요. 원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한 개의 IP 가지고 엄청나게 그 매출을 다각화하는 소위 말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IP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네네네. 아닙니까? 네네.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데 최근에 콘텐츠 이야기는 전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얘기가 예전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네. 네이버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웹툰과 이 콘텐츠 쪽에 투자하는 금액 콘텐츠에 투자하는 금액은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신규 투자 금액보다는 그 웹툰과 콘텐츠에서 성장하는 성장폭을 봤을 때는 네이버 자체가 커머스나 소위 말하는 가장 주력인 뭐 검색 광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또 주력인 뭐 네이버 페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보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네이버의 콘텐츠에서 성장이 한 8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 관련돼서 웹툰과 소위 말한 뭐 웹소설 이런 그 거래액 자체도 2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소위 말한 단기적인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없을 뿐이지 네이버와 카카오에 관련돼서 콘텐츠 투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콘텐츠 투자를 통해서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형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카카오 봐도 괜찮겠네요.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네네. 웹툰도 네이버에서 연재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뭐 그대로 모든 게 이런 뉴스들을 반영하면서 사실 각오는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전반적인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피가 한 달 동안 3%, 코스닥이 한 5.7% 상승했는데 미디어 엔터 관련돼서는 뭐 전체 평균은 아닙니다만 상위 뭐 20개 넘는 회사를 다 평균을 해봤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가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그러니까 뭐 이 상위 20개 평균이 23%니까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50% 넘었고요. 레몬레인 최근에 빠졌지만 그래도 44% 수익률을 보여줬고 키이스트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적어왔는데 내년에 텐트폴 드라마라 가지고 한 해당 제작비가 20억 넘는 드라마. 그래서 텐트폴 제작 드라마가 지금 뭐 3개 넘게가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정거장 로맨틱 코미디 뭐 별들에게 물어봐. 네, 제목도 엄청 유치한데 별들에게 물어봐가 한 400억 정도 들었대요. 제작비. 그다음에 이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건 K-POP 드라마입니다. 요거에도 기대감이 큰데 요건 넷플릭스 반영되는데 요건 200억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들어감이 좀 선반영돼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 하락률 측면에서는 YTN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뭐 지금 한국경제에 인수되는 만에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단기간에 오른 거에 대한 좀 차익실현 매물에 따라 하락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뭐 상승률이 다 수익권이고요. 그래서 미디어 엔터는 실제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도 뭐 다른 그 소위 말하는 업종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콘텐츠가 워낙 좀 오래 쉬기도 했어요.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VR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뭐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빠졌었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상승력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때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엔터 같은 경우는 뭐 JYP 있고 콘텐츠는 네. 실적 가장 좋은 거 스튜디오 드래곤 있을 테고 네네. 실적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하이브 빼고는 뭐 다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이브는 사실 매출은 올라갔는데 네. 매출은 30%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한 8%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여전히 BTS 비중이 65% 차지할 정도로 너무 높고 이제 빠르게 세븐틴이나 뉴진스 그다음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벌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올해 3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조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대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30% 증가한 189억을 기록했는데 역시 지산파 방영 편수가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되게 장르를 좀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소위 말하는 신작 드라마가 뭐 5편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YP는 뭐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타냈고 영업이익률로도 30% 영업이익률 나타내서 사상 최대를 나타냈고요. JYP는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스트레이키즈가 300만 장 돌파했고요. 네. 트와이스가 110만 자, 있지가 103만 자. 앨범 판매 전체로도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SM 같은 경우도 의외로 NCT하고 에스파가 굉장히 선장하면서 에스파가 154만 장 음반 판매 엄청납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고요. 일단 SM은 역시 기대하는 부분이죠. 그 이수만 회장의 그 개인 소위 말하는 라이크기 완전 계약 종료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단에서 200억 정도가 추가되면 내년에는 상당폭 그 실적 개선이 더 가파르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좀 특징적인 게 극장 이 CJ CGV가 11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는데 여전히 누적으로는 770억 적자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게 빌린 돈 차입금이 아직도 2조 9,925억, 3조 가까이 든 차입금이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5천억밖에 안 돼서 지금 부채 비율을 8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재무 구조로 가지고 있고 영업의 금융 비용, 소위 말하는 이자 비용만 연간 지금 800억 넘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CGV는 사실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다고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네. 금리도 인상이 되는 국면에서 사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은 지금은 네.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전에도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을 때는 JYP가 엔터가 최선호주였거든요. 네네. 뭐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오늘 다른 종목 볼까요? 네. 그 JYP가 그 강력한 소위 말한 지금의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는 2차전지도 빠질 때는 엄청 빠지거든요. 그죠. JYP는 미디어 엔터 관련돼서 일단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이익 전망을 떨어질 거라고 보는 업종에 미디어 엔터가 속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내년에 오히려 한 주가 벌어들인 EPS가 꺾일 거라고 보는 업종이 조선과 미디어 엔터,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거든요. 반도체까지 6개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미디어 엔터가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엔터 관련돼서는 당연히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JYP가 올해도 실적 전망치가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30%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매출과 이익에서 2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핵심은 이익률인데 이익률이 올해 내년 모두 30%가 넘는 이익률이다. 그래서 엔터 기획사 중에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JYP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도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티스트가 신규 아티스트가 네 팀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신규 아티스트가 나오는데 신규 아티스트도 보이그룹하고 걸그룹 골고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JYP는 보이그룹, 걸그룹 모두 히트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은 그러면 어떤 거 보세요? 네, JYP는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제 마음속에 계속 원탑이고요. 마음속의 원픽.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일단 뭐 엔터부터 먼저 말씀드릴 큐브 엔터예요. 아이들 아세요, 아이들? 그죠. 탐보이 아닌가요? 네, 탐보이가 지금 뭐 엄청나고요. 탐보이 그 이후로도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러브가 냈는데 이게 초동 물량 기준으로. 연간 이제 70만 장 이상 팔았거든요. 이렇게 전혀 예상 못 했는데 70만 장이 역대 여섯 번째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미니 앨범, 아이러버가 인기가 많고요. 이 앨범의 인기를 바탕으로 10개국 18도시에 지금 월드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월드 투어 진행하면 그 콘서트 가격도 비싼데다가 이 목객 횟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도 내년에 드디어 신규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이 아이들의 좀 다소 의존적인 측면이 있는데 보이그룹, 걸그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소위 말하는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되게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데 좀 특이하게 뮤직 플랫폼 업체,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회사랑 그 합작법인 해가지고 요거 관련돼서도
그 소위 말한 기대감, 블록체인 매출이 좀 내년에는 뮤직 메타버스 관련돼서 2023년에는 애니큐브가 좀 매출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회사도 보니까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에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30% 이상 성장이 나오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600억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성장폭 자체는 40%가 나오고요. 영업이익 올해도 6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153억으로 130%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한 달 최근에 매수가가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19,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추세가 완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정배열의 차트의 예쁜 차트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고 거래량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지금 21,000원대 가격에서 예를 들어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면 주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거래량을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0% 정도 가격이 하락세가 나오면 그건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만 한 5%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오는 가격이면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8,000원에서 19,5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9,500원이 뭐 엄청 큰 차이 나는 가격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어제 종가 29,000원 기준으로 한 5% 빠진 가격이라서 18,000원에서 19,500원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최고가가 21,800원인데 그 이상은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왜냐면 21,800원 이후로는 사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기 차트가 안 나오네. 그래서 21,800원 이상인 한 23,500원 정도는 저는 목표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브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